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다가 void print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그다음에 print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여기다가 printf high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실행하면 high가 나오죠. 자,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int a는 10이다. 그 다음에 a를 넘길 거예요. 자, 당연히 함수는 사용하는 사람과 만든 사람이 서로 합이 맞아야죠. 만들 때, 네, 이렇게 값을 받을 수 있는 변수를 만들어 놓으면은,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o, a가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a 안에 들어있는 값이 복사돼서 여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출력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여기다가 97을 한번 넘겨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A에 97 들어가고, 여기서 printf에 A가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A의 값인 97이 복사가 돼서 그 값이 여기에 저장이 되고, 네, printf에까지 연결이 돼서 97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여러분, C 언어에서 97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숫자 97일 수도 있고, 알파벳 A일 수도 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C 해볼게요. 그 다음에 97을 호출하면은, 요 97은 뭘로 해석이 되냐면은, 이걸 문자로 봤을 때는 알파벳 A란 말이에요. 네. 근데 잘 보세요. 네. 이것만 보면은 의도가 명확하게 들어갑니다. 네. print라는 함수한테 우리가 97을 정수로 써준 건지 아니면 문자로 써준 건지 이것만 보면은 왠지 명확하죠. 그런데 이 함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함수한테 int a를 넘겨줬으면은 이 print 함수가 a는 int니까 정수니까 정수 변수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97을 정수로 해석하면 되겠다라고 알 텐데, 잘 보세요. A라는 상자 안에 들어있는 값인 97만 복사되어 넘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온 이 97을 나는 뭘로 보겠다? 캐릭터로 보겠다. 또는 인트로 보겠다. 나는 플롯으로 보겠다. 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변수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분명히 여기서 int a라는 걸 했고요. 그다음 a를 넘겼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것만 보면은 int라는 거를 네. int를 넘겼다. a는 int다. 정수다라는 걸알수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int를 한번더 적어야 되는 이유는 뭐다? 얘는 int인지 몰라요. 넘겨진 값이. 왜냐? 여기서는 int라는 정보만 빼고 97이라는 값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97을 출력하려면 그냥 97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잘 보세요. printf라는 함수는 우리가 분명히 숫자 97을 넘겼지만 이 printf는 걔가 숫자로서의 97인지 알파벳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보를 추가로 준 거예요.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상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여기다가 숫자 0을 넣습니다. 숫자 0을 넣었어요. 네. 자,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제가 이 상자를 여러분한테 드린다면은 여러분은 0분도 모르고 그 상자를 열어보겠죠. 열어보면 뭐가 나와요? 동그라미가 나와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동그라미가 뭐라고 언급을 안한 상태에서 여러분은 이 동그라미가 숫자인지, 문자인지, 알파벳인지, 한글인지 맞출 수 있나요? 맞출 수가 없겠죠. 네, 그런 것처럼 데이터 자체만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고 데이터는 항상 뭐가 필요하다? 메타 정보가 필요합니다. 메타 정보가 뭐냐면은 뭐이 데이터는 한글이다, 뭐 정수다,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함수와 함수 간의 데이터를 넘길 때
그런 그 메타 정보만 쏙 빼고 그 안에 있는 요 알맹이 동그라미만 넘기기 때문에 받는 사람 측에서도 이렇게 한번 head 메타 정보를 붙여줘야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요 x에 어떠한 값이 들어오건 나는 그걸 정수로 보겠다라는 의미예요. 네. 자, 여기 매개변수에다가 이렇게 타입을 굳이 적어야 되는 이유와 네. 출력을 할 때 이런 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